농부 모델 박미향님 지금 뭐 하세요? 여기 와보세요. 아, 박 따려고요. 박을 따신다. 네. 박 엄청 크죠? 그러네요. 자, 이거 하나. 아우, 이게 우연히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르기가 힘든가요? 제가 여기 갈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하나 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이거 나중에 삶아가지고 뭐 바가지나 그릇 같은 거 제가 만들려고. 네, 박, 박 한 나무에서 박이 몇 개가 열렸군요. 달팽이, 달팽이. 또 이것도 하나 있죠. 얘는 모양이 또 이렇게 도자기 만들 때 이렇게 살짝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도 됐네요. 그렇군요. 많이 됐다. 이거 닦고 여기 마지막 새끼가 있어요. 새끼. 작은 박이 하나 더 있군요. 어머, 아깝다. 다른 걸 저번에 또 익힌다고 놔뒀더니 썩었네. 어떡하지? 그러네요. 씨만 써야 되나? 네. 그래야 되겠네. 네, 아깝지만. 아니야, 삶아서 여기만, 여기 위에 것만 예쁜 모양으로 쓰면 되겠네. 네. 아유, 그래도 1년 동안 그 우연히 낳는 박인데 4개가 이렇게 열렸어요. 네, 아유. 저희가 심지 않았지만, 저희 작물 속에서 났어요. 저절로 났던 박인데 이렇게 4개를 그래도 수확할 수 있었네요. 네, 그러게요. 서리 맞아가지고 네. 잠겼어. 이거 봐요. 서리를 맞아서 작물은 서리를 맞으면 견딜 수 있는 작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요. 자, 이제 박 삶아서 그릇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밭에서 심지도 않은 박이 달려서 이거를 한번 박을 타서 제가 박 이거는 좀 전에 타놨는 건데요. 박 바가지와 박으로 만든 장식용 화분을 꽃병을 이렇게 잘라서 삶아서 만들 거예요. 네. 바퀴가 딱딱해가지고 잘 안 잘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잘라지더라고요. 박을 제가 통해서 일종의 박공예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림도 그리고. 네, 네, 이거는 좋습니다. 이제 뭐를 꼽아놔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발 안 해도 됐는데 아까는 이 정도. 제가 옛날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 이 박으로 만든 바가지가 있었거든요. 물도 떠먹고 거기다가 항상 보리밥을 해가지고 박바가지에다가 보리밥을 해서 이렇게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위에다 삼베로 이렇게 덮어놓은 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왜 그랬나 했더니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밥이 쉬지 않아서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밥그릇이 없어서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많이 썼대요. 밥을. 그랬군요. 네. 이게 푹 삶아야 되니까 한 시간 이내로 삶길 것 같은데 좀 투명해질 때까지 삶고 안에 그릇 또 이제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씨가 많이 들었네요. 진짜 대박이네요. 엄청 많네요. 그렇군요. 내년에는 박을 많이 심을 수 있겠네요. 많이 심으면 보기도 좋고 또 이걸로 예쁜 화분도 만들고 바가지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할 게 많죠. 자, 이게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신기하죠. 통으로. 아, 그렇군요. 예, 네, 통으로 이렇게 싹 파내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굉장히 예쁜 꽃병이 돼요. 마른 드라이 플라워나 뭐 이런 것들도 꼽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옆으로 하는 거는 많이 사용을 안 해서 한 개만 제가 잘라봤고요. 이거는 그냥 삶을 거고 이렇게 좀 파내면 되고 이렇게.
박이 쪼롱박도 예쁘고 큰박도 예쁘고 다 예쁜 것 같아요. 박나물도 맛있고.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오 이거 완전히 금문보아 허브의 박처럼 금문보아는 아니지만은 오 금문보아도 더 귀한 씨가 나왔어요. 네. 오이. 흥분에 물어다 주었던 박 씨의 수백 배가 나왔네요. 네. 넓은 애 좀 갖다 줄까? 자, 이거. 어머! 배 같아, 배. 돛단배. 아, 뭐지? 통나무배인가? 이거 타고 어디 가도 될 것 같아. 정말 박 씨가 많군요. 오, 나도 박인데. 이 박은 아니지만. 네, 박씨를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뭐, 박씨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이거 엄청 많이 달리니까. 자, 이렇게 아까 이것도 화분으로 만들 거라서 꽃병으로 만들 거라서 제가 여기를 슬금슬금 왜 슬금슬금이라 그랬을까요? 네? 슬금슬금슬금슬금 요즘은 이런 과학을 활용해서 뭐 그릇을 쓰는 분들도 많지 않죠. 요즘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서 참 이런 걸 가지고 바가지나 그런 거 쓰면 또 나름 친환경적인 또 생활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어떤 데 가면은 식당에서 박바가지에다가 밥을 비빔밥을 해서 파는 곳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 많이 없어요. 아까 그보다. 그건 아직 어려서 그런 모양입니다. 어려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대충 파내고 이제 제가 이거를 삶아야 되거든요. 햇볕에 말리지 않고 삶아야 되는 건가요? 햇볕에 말리면 안 되죠. 지금은 이거를 삶아가지고 한 시간 삶길 것 같아요. 와. 쑥 들어가라. 큰 솥에 부를 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엄청 커네 이거는. 한번 뒤집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에 다 삶기지가 않겠는데요. 반듯하나? 반듯하겠네. 이거는 이거 삶고 나서 해야 되겠다, 그죠? 왜냐면 저 큰 솥에 불을 뗐으면 좋겠어. 불을 떼볼까요? 지금요? 아니면 옆에 있는 저 큰 통은 어때요? 어떤 거요? 이거요? 네. 그것도 좋게 가스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고요. 우리가 저 장작도 많은데 그러니까 떼보는 건 어때요 저쪽에?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두워질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스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을 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네. 좀 이따가 불을 떼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도 예. 지금 위에 드러나서 한 개도 제대로 잘 삶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불 때 봅시다. 네. 이거 이렇게 놔두고. 자,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는데. 자, 드디어 가스 작은 가스에 또 작은 이 물통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큰 솥이 있는 아궁이로 왔습니다. 벌써 불이 네, 불을 지금 열심히 떼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활활 잘 타오르고요. 그리고 물이 벌써 따뜻한 기운이 생겼습니다. 속 시원하게. 네, 이렇게 쑥쑥 들어가야 완성이 쉽게 되겠죠. 네. 네. 물 더 가라. 네, 됐습니다. 돌면서 그 삶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떠나간다. 자, 간단하게 한 소태 다 됐네요. 그게. 역시. 내려가지고 푹 삶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삶으면 될까요? 한 30분? 40시간? 1시간? 1시간 정도? 네,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좀 약간 투명해지면, 색깔이 하얀 데서 투명해지면, 네. 꺼내서 이제 끌어내면 돼요. 지금 이건 지금 불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탈 것 어쩌면 같죠? 빨리,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다 익은 모습으로 전화 안 될 때까지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익혀서 이제 박을 다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이걸 꺼내야 되네요. 아니, 꺼내기가 되게 힘드네 이게. 어떡하지? 뜨거운 상태라 꺼내기도 그렇게 쉽진 않네요. 오씨. 양쪽으로 살짝 잘 들고. 되게 무거워요.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물을 저쪽으로 빼야 돼. 서치로 들어 빠져. 아, 됐다. 네. 야, 이거 꽃병 만들라 그러다가 서치 얼마나 큰지. 네. 소 한 마리 들어갈 것 같아. 여기서 안 꽤 잘한 것 같아요. 네. 아, 뜨거.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건져서 식히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제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해서 집 안에 자야 되겠다. 다 익혔네요. 네. 가지고 갑시다. 또 한 과정을 끝내고 이제 다 만들어진 모습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잘 익어서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가져가자. 됐다. 오, 다 식었다 이건. 아니, 물을 빼야죠. 물을? 응. 물을 식으라고. 붓고 가야지. 그거 다 무거워서 들고 가기 어려워요. 네. 오,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오, 투명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투명해지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물을 어디다 저쪽에다 뿌릴까? 소트다 볼게. 네. 일단은. 으쓰. 좀 나눠서 가져가야지. 좋습니다. 물을 앞에도 좀 놔둘게요. 네. 불이 튈까봐 밤에 불나면 안 되니까. 자, 들고 갑니다.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따가지고 바로 이거를 삶은 게 아니고 며칠 놔뒀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끓여 볼게요. 투명해요. 자, 이렇게 끓일 때 굳이 막 빡빡 안 끓여도 끓기는 부분은 나와도 되는 거고 안 딸려온 거는 그냥 놔두면은. 오, 선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봐요. 완전 예쁘죠? 이 줄이 착 보이게. 오, 좋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먹어야 되나요? 박수건 먹읍시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와, 물은 이렇게 발라내고. 오, 재밌다. 오, 웬일이야. 저 이거 처음 해보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오, 너무 재밌어요. 이제 이런 거는 싹 이렇게 싹 끓이고 주고. 아, 안에 참 이 선이 또 이렇게 또 예쁜 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이 박속이 이렇게 생긴 거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싹 긁어서 모양이 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박속에 아주 예쁜 무늬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네요. 참 예술이다. 재밌어. 야,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박씨가 있으니까 좀 많이 뿌리면 더 재미난 것도 하나 만들고. 좋을 것 같아. 밭꽃도 참 이쁘잖아. 하얗게
이게 지금 박속이 하얗잖아요. 왜 이끌어내기 전에, 응? 그죠? 네. 그래서 뭐 피부가 하얀 사람, 뭐 이가 하얀 사람 보고 박속같이 뭐 뽀하타 히라 뭐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참 좋다. 자극해요. 배 같죠, 배. 이쁘다. 우리 박은 내가 이 박이 무슨 박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달라요,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박이라 그래나? 동그란 거. 원래 바가지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둥근 거. 그걸 대박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긴박인가요? 그런 모양이네요. 조롱박에 해당되죠. 아니야. 조롱박은 조롱조롱 조롱처럼 달려. 생겼고, 작은 게 조롱박이고 이거는 긴박이라고 하죠. 긴박. 긴박 있어요? 네. 뭐가 그렇게 긴박한가요? 아재 개그 했네. 아재 개그. 이렇게 깔아냈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게 궁금해 지금 나는. 이거는 요것도 장식용으로 써도 되고, 저걸 화분으로, 아니야 자꾸 화분이라 그러네. 꽃병을 안쓸 때는 이 뚜껑을 탁 닫아 놓는 거예요. 저기 저거에다가 그러면 또 장식용으로도 아주 예쁘고. 커피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와인잔을 해도 될것 같아요. 바가지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건 활용할 수 봐요.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자, 이게 궁금해, 나는 지금. 오, 이렇게. 이게. 잘 나온다. 쩍쩍. 위에서부터, 네. 재밌다. 이거를 제가 해보고 싶어서 박이 크게 자랄 동안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게 잘 자라줘서 웬일이야. 콜라겐이 나오는 것 같아. 황금 보화가 아니고. 많이도 나오네, 살이. 그죠? 진짜 물이 안 새요, 이게. 진짜 물을 담아놔도 되긴 하겠다. 그죠? 오래 담아놓으면 안 되겠지만, 잠시 이렇게 담아놓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꼭 이렇게 끓으니까 막 빵구 날것 같지 않아요? 구멍 날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네요. 절대 구멍은 안 나요. 잘 익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제 벗겨냈으면 중요한 거는 이 밖에를 또 벗겨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이건 해볼까? 이게 지금 이렇게 수세미로 벗기지 않고 숟갈로 벗기나요? 이렇게 벗겨줘야지 안에 이제 이거를 다 살려도 되고, 그러면 이제 말릴 때 그늘에 이걸 말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노랗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푸른빛이 나잖아요. 잘 이렇게 벗겨줘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안 이뻐요. 이거를 싹 해놔야지 노랗게 돼가지고 반질반질하니 광택도 나고.
좋아요. 예뻐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은 마르면서 뒤집어내야 돼. 자, 손질해야 돼.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일들을 재미없으면 못하겠죠. 얼마나 재밌어요.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이제 내년, 하니까. 내년부터는 박을 많이 심어서 체험하면 되겠다. 네, 체험 학습 시간을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나면 언제 박공예 실습하는 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도 따고 박도 또 타고 슬금슬금 그 다음에 박도 이제 저 콘서트도 쌓고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럿이 하면 참 재밌겠네요. 말려놓고 각자 자기가 만든 것은 가지고 갈 수 있게 말려서 네. 그 다음에 모양도 또 다양하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저처럼 네. 이렇게 화병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뚜껑이 있으니까 이제 안에다가 뭘 담아놓고 덮어놔도 되고 차통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 그쵸? 뚜껑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렇군요. 아니 숟가락을 하는 것보다 네. 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네요. 이게 아, 뜨거졌다. 왜 인도에서는 바가지 같은 거, 밥 같은 거를 뭐 깨는 그런 의식도 있잖아요. 뭐 악기가 물러가라고 이렇게 사간집인가 그런 거 이런 거 달아놨다가 네.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갔다 이거를 이게 깨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악기가 바가지를 깨는 의식. 네, 수박 네. 같은 거. 오, 잘 됐습니다. 벌써 말리지 않아도 노란 빛이 이쁘다. 빛이네요. 이뻐요. 잘 됐겠습니다. 또 이제 벗기고 벗겨서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다 벗기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벗기는 걸 다 찍을 생각은 네. 없으시죠? 네. 네. 예쁜 국화꽃이 왔군요. 네. 저번에 우리가 박을 삶아가지고 박바가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말았죠? 잘 마르고 이렇게 이제 잘랐는 것을 바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놨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반 잘라서 넣는 건데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는 놔둬도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다가 꽃을 한번 꼽아보려고요. 네. 보통 여기다가 이제 다 말랐는 꽃을 꼽으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드라이 네. 플라워를 꼽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아직까지 이게 마르지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꼽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우리 국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국화 전시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줘서 가져왔거든요. 뭐 이렇게 꼽아도 되고 이게 꽃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른 꽃을 꼽아 놓으면 장식용으로 괜찮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화분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는 또 작은 꽃을 꼽으면 되겠죠.
뭐 갈대 같은 거, 억새풀 같은 거 그런 것도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 막 말라가요. 지금 국화가 제가 이제 말라가는 것들만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게 좀 잘라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안에다가 무거운 거를 넣고 예, 돌멩이라도 하나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네, 그 그냥 놔두면 아니 바람에라도 조금 불어버리면 흔들리면 꽃이 다 망가지겠죠? 아니요, 여기다가 사실은 네. 그 스펀지처럼 생긴 오아시스 네.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래다 놓고 이제 꼽으면은 좀 낫죠. 안정감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런 것을 꼽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안 자르고 해서 그러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또 콕 집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네, 박이 화분 같지 않고 가벼우니까 아, 맞아요. 어쨌든 흔들흔들 휘청휘청 이게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아, 가을이니까 가을 바람 부는 거지. 네, 저희는 여기 좋은 이렇게 윈드벨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쪽이죠. 윈드벨의 소리도 그쪽 윈드벨도 한번 슬쩍 해보실. 아 웃겨. 아까 살짝 놓고. 원래 꽃꽂이를 좀 했었는데. 아 웃긴다. 우리 국화를 아주 예쁜 국화들을 많이 놨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네 국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거의 국화길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만이 아니고 저쪽 그 저희 텃밭으로 내려가는 길에도 국화길이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 국화가 오게 된 배경은 네 문경에서 문경 국화사랑연구회라고 하는 단체에 저희가 소속해 있는데 가입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시회를 했어요. 문경 시내에서 전시회를 하고 어제까지 5일간 전시회를 한 후에 이 국화꽃이 말라가니까 다들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내년에 더 좋은 국화꽃을 출품하기를 원해서요.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도 국화를 잘 키워서 멋진 아름다운 국화 전시회에 내놓을 만한 화분들을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을 타고 또 말리고 꽃꽂이까지 이렇게 네, 좀 어설픈 꽃꽂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그 모양을 보여 주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 박으로 네, 화병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가를 네. 네, 밑에다가는 꼭 이 뭐를 놓으면은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으로 화병을 만들고 꽃을 꽂아 주신 농부 모델 박미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